자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AFC 26대회 제1경기 플라잉급 경기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코너 조중건 선수 입장. 실제 재능과 그동안 예. 보여줬던 퍼포먼스만 따지고 보더라도 굉장합니다. 예, 맞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종합 뛰기를 했습니다. 아, 다른 운동을 하다가 종합 뛰기를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종합 뛰기를 시작한 엘리트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MMA 순혈. 예.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는 복싱 시합에서도 우승할 정도로 예, 타격기 기량이 출중합니다. MMA와 타격 이미 검증을 마친 조준근 선수가 이제 경기장 안쪽으로 입장할 채비를 하고 예. 있는데요. 조중건 선수는 빠른 스텝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빠른 스텝을 살려서 핀포인트 타격이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네. 과연 그 장점을 살렸던 오늘 경기의 플랜 어떻게 들고 나왔을지, 또 상대로 하는 권상수 선수 어제 이 개최에서도 인터뷰를 통해서 예. 상대가 본인보다 얼만큼 경력이 많은지를 중요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 예. 지금 권상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참 예. 화이팅입니다. 그렇습니다. 스포츠라는 것이 뭐 승자와 패자가 나뉘기 예. 때문에 어쩔 수 예. 없는 것이긴 합니다만, 또 조중건 선수도 일주일 전에 오퍼를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권상수 선수 입장. 부산 팀매드의 트윈스 권상수, 별명만큼이나 정말 쌍둥이입니다. 예, 쌍둥이 파이터고 아, 나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이 조중건 선수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네. 불굴의 의지의 파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적이 1승 6패입니다. 그만큼 승리보다 패배가 조금 더 많은 권상수 예. 선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중건 선수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예. 나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중건 선수가 만 16세, 권상수 선수가 만 32세, 2배입니다. 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지금 권상수 선수 입장에서는 조중건 선수의 스텝을 어떻게 잡아내느냐, 이게 문제고 네. 조중건 선수 입장에서는 케이지를 얼마나 넓게 써서 핀포인트 타격을 하느냐, 이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큰 대회를 불러준 만큼 최선을 다해서 싸움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던 권상수, 우렁찬 기합과 함께 케이지 안쪽으로 입장했습니다. 16 제1경기 플라잉급 경기 두 파이터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루코너 신장 161cm, 체중 56.7kg, 3전 1승 1패 1무 극진 가라데 스타일, 대한민국 팀마르코 소속 폭군 대한민국 최연소 MMA 파이터, 25초의 사나이 폭군 조준건입니다. 아, 지금 코어를 보니까 운동량이 엄청나네요. 예, 맞선 레드코너 신장 168cm, 체중 56.7kg, 7전 1승 6패 복싱 레슬링 스타일, 대한민국 부산 팀매드 소속 트윈스 권성 상대의 맞춤 전력을 들고 나왔습니다. 불굴의 파이터 트윈스 권상수입니다. 자, 이 경기 MMA 5분 2라운드 1라운드 연장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원기 심판이 함께합니다. 이번 경기 김원기 심판이 주재를 하겠고요. 5분씩 2라운드 그리고 무승부시 1라운드 연장이 있습니다. 자, 양감독TV에서 주동조 선수랑 스파링을 했었죠. 그때 맞죠. 댓글들도 아, 미래가 기대된다고 했었는데 조중건 선수 어떤 기량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과연 200만 뷰의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을지. 두 선수 1라운드 출발합니다. 글러브 터치 아, 이후에 예. 지금 조중건 선수 푸더코 좋네요. 블루코너의 조중건 핀포인트 노리고 있습니다. 레드코너의 권상수 예. 지금 스텝을 앞뒤로 찌면서 뛰어들어가서 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조금씩 좁혀보고 있는 조준건. 예.
다리를 찰 듯. 자, 권상 선수는 거리를 재고 있고 지금 조중건 선수는 뛰어들어갈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잡고 있습니다. 들어갈 공간을 어떻게든 마련해 보고 있는 조중건 선수인데요. 권상 선수 들어갑니다. 케이지 중앙으로 다시 한번 상대를 불러내는 권상수. 지금 권상수 입장에서는 핀포인트를 못하게 좀 더 압박을 해야 되고, 네. 조준권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거리를 길게 뽑았다가 쳐야 됩니다. 한 번에 이 들어가야 되는, 정말 점을 찍고 들어가야 되는 조준권 선수인데요. 지금 견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권상수와 조준권. 조준건 선수도 원래 스타일이 아니네요. 지금 네. 제자리에서 기다리면서 카운터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페니시 상황으로 가는데요. 케이지 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조준건입니다. 케이지 싸움 들어갑니다. 하체로. 자, 하체 잡고. 자, 원래그 택다운 시도하는데요. 조준건. 케이지 쪽에서 몸통 그립으로 바꿨습니다. 밀어붙이고 있는 조준건이 계속해서 권상수를 무릎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딱 벗어나면서 펀치를 뻗어봤던 권상수. 킥은 한손으로 흘려보냈고. 조준권 선수가 원래 스타일이 안 나오네요. 보니까 지금 어떤 점이 가장 좀 크게 다른가요? 원래는 원거리에서 건드려주다가 깊게 뛰어들어가는 타격을 많이 하는 선수인데 아하. 지금 거의 제자리에서 계속 기다리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기다려서 카운터 맞추고 있죠. 지금 다시 한번 그라운드 기술로 들어간 백을 잡아보려고 하는 권상수. 그러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못 들어가네요. 1라운드 3분. 이겁니다. 들어가고 이겁니다. 다시 한번 플라이드 킥. 케이지 근처까지 몰고 들어오면서 공격을 쏟아붓습니다. 조준건 선수는 진짜 핀포인트 타격이 너무 좋습니다. 순간순간 센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결국 본인들의 장기를 활용하면서 권상수에게 유효타를 집어넣은 조준건. 자, 케이지 싸움하는 권상수. 자, 여기서는 왼손 싸움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왼손의 인사이드를 뺏는 선수가 케이지 싸움에서 유리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권상수도 안간 힘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조준건 선수가 오른손을 넣었어요. 네. 디펜스가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못 넘어뜨립니다. 케이지 컨트롤 끝까지 이어가보는 바깥다리 조준건. 공략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중재. 케이지를 벗어난 권상수. 이미 플라이닝크이기로 몇 차례 안면쪽 유효타를 허용을 했습니다. 권상수 입장에서는 스텝을 못하게 해야 되고, 조준건 선수 입장에서는 스텝을 활발하게 해야 됩니다. 자, 훅 피하면서 다시 한번 원레드 택다운 시도합니다. 케이지 쪽. 자, 여기서도 왼손 싸움이 중요합니다. 오른손은 이미 걸었고 왼손을 잡아놓고 있는 조준건. 지금 조준건 선수가 다 뺏었죠. 자, 백으로 네. 돌렸는데요. 그립 다 뺏었는데 와 막았습니다. 다리 높게 상하 좌우 크게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조준건. 안다리 로킥을 한 번씩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서로. 들어가 보고자 했었던 예. 권상수. 그러나 조준건이 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예. 조준건 선수가 풋워크보다는 카운터를 많이 노리고 있네요. 네. 1라운드 1분 20초 안쪽. 권상수 선수는 조금 더 과감하게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원투 교환. 권상수 거리를 계속해서 셉니다. 예, 조준건 선수는 카운터를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조준건의 스텝 그리고 다시 한번 테이크다운. 다시 한번 백을 노려보는 조준건입니다. 백 탔습니다. 자, 이쪽으로 타면서 조크 들어가요. 조크 들어가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다리면서 서브미션. 안 뺏겼네요 아직. 자, 백을 하늘 보면 잘 안 걸리거든요.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목 안쪽을 집어넣은 조준건인데 지금 배가 하늘 보면 잘 안 걸립니다. 백초크가. 자, 그러나 이제 백초크 계속 시도를 해보고는 있습니다만 공간이 쉽게 나지 않는 권상수와 조준건. 지금 권상수 선수가 배를 하늘 보면서 디펜스를 하고 있고, 조준건 선수 옆으로 눕혀서 이제 초크를 걸려고 하고 네. 자, 초크를 일단 벗어났던 권상수인데 지금 조준건의 오른손을 계속해서 못 들어오도록 막고 있습니다. 양팔로 한 손을 잡아서 초크를 못하게 방어하고 있습니다. 엉덩이가 나왔습니다. 안전 입으로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네. 여기서 이걸 탈출하는 권상수. 이야, 권상수는 다 잘하는데요. 자, 이 테이크다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만 권상수가 벗어났습니다. 케이지 레슬링이 서로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공격이. 자, 조준건 입장에서는 저런 기회가 왔었는데 결국 살리지 못했고 이렇게 1라운드가 종료됩니다. 비슷한데요. 그렇습니다. 예상을 깨고. 조준건 선수가 제가 장점으로 봤던 거는 정말 엄청난
푸도크가 좋았는데 푸도크가 좀 없어졌습니다. 제자리에서 카운터 태클이랑 카운터 중국 라이트만 노리고 있고 권산수는 좀 더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너무 견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를 살리지 않았던 조준권이었고 좀 소극적으로 임했었던 권상수였어요. 예. 다시 한번 1라운드 하이라이트를 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예, 아 스페인 잘했는데 와 플라이드킥 여기서 예. 이미 니킥 유타가 들어간 아. 이후에는 계속 잡고 때렸었던 조준권이었습니다. 예, 이게 동물적인 감각이거든요. 저런 거는 저런 거는 배우기도 하지만 배워도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들어온 헤드를 낚아챘습니다. 예, 좀 동물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동물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상수 선수도 케이지 컨트롤을 끊임없이 버텨내면서 네. 1라운드 피니시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예상 외의 1라운드가 선수가 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상수 선수 입장에서는 푸도클 못 받게 그리고 계속 압박을 해야 되고 조준권 선수는 좀 더 공간을 넓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 공간에 대한 숙제 권상수의 1라운드는 어떨지 두 선수의 1라운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종호 선수 푸도컷 밟기 시작하네요. 네. 아 다시 기다리네요. 다시 기다려. 야야야. 카운터를 노리네요. 그냥 카운터를 노리고 있네요. 계속. 자 먼저 들어오길 바라는 조준권인데요. 예. 견제만 주다가 카운터를 노리고 있습니다. 권상수 한번 들어가는 척. 권상수 입장에서는 페이크를 주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네. 머리 위치도 그렇고. 스텝 체인지 이후에 왼발을 뻗어봤습니다. 자 카운터와 견제의 양상입니다 지금. 조준권 선수는 오우. 카운터를 노리고 있고 권상수 선수는 견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만에 조준권 선수가 백스핀 블로우를 노려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원래를 잡고 다시 한번 들어가요. 사이드테크 나이스. 조준권 백잡고 올라갑니다. 아, 마운트 동작. 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크 들어가는데요. 이번 잡히나요? 잡히나요? 뺏기지 않으려는 권상수 끝까지 몸을 사수합니다. 저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엉덩이를 쳐야 됩니다. 엉덩이를. 자 1라운드에서는 이 장면을 풀어냈었던 권상수인데 자 끝까지 힘들었습니다. 지금 좀 힘들었습니다. 턱을 안쪽으로 바짝 당기면서 권상수가 예, 1라운드와 똑같은 양상이 됐습니다. 힘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배를 하늘 보면서 방어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브릿지 자세를 만든 권상수. 아 조준권 선수가 어떨 때는 라이트로 카운터 치고 어떨 때는 타이밍 태클로 카운터를 치니까 그러니까요. 예, 권상수 입장에서는 엄청 당황스럽습니다. 시선이 지금. 너무 예. 많이 분산되고 예. 있는 권상수입니다. 자 계속 테이크다운에서 초크 시도는 계속되고 있는 조준권과 권상수. 아 백초크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저항을 강하게 가져가는 권상수인데 1라운드와 동일한 양상 속에서도 두 선수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적극적으로 백초크를 노리고 있고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네. 체력 아 돌았는데요. 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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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일어서는 맞습니다. 권상수 대단합니다. 아 권상수 이걸 또 한 번 풀었어요. 네. 자 권상수 선수가 너무 정박에 들어가다 보니까 조준권 선수가 타이밍 태클하고 타이밍 아 카운터 치기가 너무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정직하게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번에는 권상수가 잡아봅니다. 자 밑쪽에서 오히려 겨드랑이 안쪽으로 고개를 끼운 조준권인데 예. 한글 다리를 들었습니다. 싱글렉 보겠습니다. 몸통 그리 싸움 케이지 컨트롤 이번엔 권상수. 자 왼손 싸움이 중요한데 지금 서로 왼손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 1라운드 때부터 서로 그 어느 쪽도 풀지 못했던 왼쪽에 왼손에 대한 해답 예. 그리고 케이지를 빠져나오는 조준권. 권상수 선수 좀 더 다양해야 됩니다. 페이크도 많아야 됩니다. 지금 권상수 자 이번에는 아, 다시 한번 테이크다운 이거 보세요. 조준권 선수는 크게 한 박 칠 때 타이밍 태클을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레퍼토리 계속 당하고 있는 권상수인데 문제는 조준권도 여기서 해결을 해야 돼요. 네, 여기서 또 피니시를 못 시키는 상황입니다. 아, 결국 다시 한번 뒤로되고 또 한 번 넘어뜨립니다. 기량이 비슷하다 보니까 지금 피니시가 안 되네요. 페이지 컨트롤. 자, 조준권이 밀어놓고 권상수가 방어하는 모습입니다만 두 선수 모두 체력적인 부담은 많습니다. 얼굴 들이밀면서 네. 자 조준권이 안간힘을 좀 써보는데요. 아 길로틴 초크 그립장 자 권상수가 네. 네. 오히려 파고드는 네. 모습이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아, 빠져나오는 조준권. 조준권 선수 앞구피기 자세로 오. 카운트랑 태클을 하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상수 변칙적인 흐름이 필요한데 네. 권상수 권상수 선수 하체를 좀 때렸다가 치면 오. 좋은데 그게 없네요. 자 앞손으로 계속해서 상대 가드 안쪽을 파고들어보고 있는 조준권. 이번에는 사이드킥자 프론트킥. 아 조준권 선수 잘하고 있습니다. 쉬면서 조준권과 권상수 남은 시간 1분 15초 한쪽.
아, 타이밍 태클 떨어졌습니다. 자, 계속해서 같은 전술로 파고 예. 들어보는 조준건인데요. 자, 권상수 선수가 너무 지금 정박에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권상수의 리듬은 언제쯤 변박이 나올지 왼발 뻗어봅니다. 이럴 때는 안다리 높이가 많이 차주면 좋은데 네. 그런 게 드는 동작이 너무 없습니다. 상대방의 시선을 보니까 위아래로 좀 흐트러뜨릴 필요가 있는 권상수인데요. 권상수 선수는 타이밍 태클로 오기 때문에 다리를 계속 때려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태클하기 힘들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동작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권상수 선수는 그냥 주먹만 치다 보니까 태클 맞습니다.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하체 쪽에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조준구 선수는 위만 방어하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남은 시간 35초 안쪽. 자, 이 남은 시간 안에 케이지 위에 권상수 해결을 해낼 수 있을지. 자, 권상수 선수 시간이 없고 밀어붙여야 됩니다. 자, 넘어뜨렸어요. 자, 그러나 마지막까지 가드 포지션은 권상수. 선수 좋습니다. 좋은 포지션 잡았습니다. 자, 유리한 위치를 잡아놓고 있는 조준건인데요. 케이지 컨트롤의 주도권은 경기 내내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빠져나오면서 다리까지 뻗어봤었던 조준건. 이렇게 경기가 끝나네요. 경기가 끝납니다. 야, 조준건 선수가 실력이 더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상대 선수에 맞춰서 이렇게 작전 같은 거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도 시청자분들도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권상 선수가 직선으로 너무 정박으로만 들어가다 보니까 조준건 선수가 너무 쉽습니다. 카운터나 지금 타이밍 태클하기가 너무 쉬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응용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예. 기출 문제만 계속 나왔던 이 권상수 선수의 예, 공격이었어요. 이때 안다리 로킹만 잘 활용했어도 조준건 선수가 타이밍 태클 쉽게 할 수가 없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자, 두 선수의 2라운드까지가 모두 끝났고요. 판정으로 갑니다. 피니시는 나오지 않았고 조준건과 권상수. 제2경기 공식 판정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심 조영기 1매치, 배심 백종건, 배심 김승훈 세 분 다 20대 18로 블루코너 조준건 선수의 승리입니다. 1매치 조준건 선수가 판정승을 가져갑니다. 아, 조준건 선수 대단합니다. 네, 저 어린 나이에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만 16세의 나이.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조준건 선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 최대 업자가 양감도 팀이 나왔죠. 조회수 200만에 나왔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되면 의무적으로 한 번씩 가서 보시고 오셔야 돼요. 아, 조준건 선수는 아까 플라이니킥이 아, 이 선수의 센스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배워도 그런 센스는 안 나오는데 아, 센스가 정말 좋습니다. 사실 그 플라이니킥 두 번의 경기의 흐름 완전히 넘어갔거든요. 예. 그리고 타이밍 태클 너무 좋네요. 이제는 타격뿐만 아니라 예. 지금 나오는 이 타이밍 태클까지 장착을 한 예. 조준건입니다. 아, 이제 종합격투기도 제가 할 때만 해도 뭐 복싱하다가 종합격투기하고 레슬링하다가 종합격투기하고 그랬는데 조준건 선수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종합격투기를 시작했거든요. 네. 이제 이런 세대의 선수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합격투기 엘리트 선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격투기라고 해서 각각의 격투기를 따로 배워서 한 대 모는 것이 아니라 예. 처음부터 다 배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가 진짜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와, 정말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승리 인터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뭐 세 개 채널의 분산이 돼서 경기가 승출 중인데 양감도 TV에만 지금 1,700명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 값진 승리인 만큼 승리 조각 2라운드 판정승을 거둔 조준건 선수의 인터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일단은 승리가 너무 기쁘고요. 예. 이 승리는 마루 감독님, 이선명 대표님, 그 다음에 박대혁 감독님 이렇게 세 분께 이 승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정말 기쁘군요. 알겠습니다. 좀 많이 인터뷰를 해봐서 그런지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보면은 페이크 펀치 이후에 좀 테이크다운을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세콘과 협의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원래 짜왔던 작전이었고요. 제가 전 경기에 롭슨 올리베이라는 주지대로한테 그라운드로 졌기 때문에 그라운드 보완을 했다라는 식의 표현을 이렇게 오늘 경기로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경기의 보완을 경기로서 보여준다. 굉장히 멋있는 것 같은데 그럼 베트남전에서 사실 올리베이라 선수 상대로 좀 패배를 했잖아요. 그때 이후에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때 이후에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태클 연습과 태클 방어 연습, 그라운드에 대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고 그리고 그 경기를 정말 수도 없이 숨 한 번 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제 그 고교 천왕에서 또 좋은 모습 좀 기대도 괜찮을까요? 예, 고교 천왕은 오늘 경기로 보여드린 것처럼 고교 천왕에서는 여기서는 프로 경기라 5분 2라운드를 다 썼는데 고교 천왕에서는 뭐 1분만 있어도 다들 쓰러뜨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요? 제가 저에게 첫 패배를 안겨준 롭슨 올리베이라 리매치 한번 하고 싶습니다. AFC 챔피언이 됐던데 벨트를 두고 한번 저랑 싸우시죠. 리매치 신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렇게 당차게 리매치를 또 요청을 했습니다. 아, 오늘 첫 번째 경기 멋있게 승리를 한 조중건 선수였습니다. 말을 왜 이렇게 잘해요?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보니까. 아, 지금 뭐 댓글로 황정민 닮았다 뭐 이런 댓글이 올라왔는데 아니, 16살의 스피치 능력이 이 정도면 그러니까요. 아, 처음 멘트, 처음 소감에서 감독님 감사 인사까지 예. 이 형식과 내용을 모두 잡은 예.